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요. 만드는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모공 4개와 링코 6개가 필요합니다. 재료는 설명했고요. 어떤 재료 먼저 사용되나요? 링코 6인치로 바퀴를 먼저 만들 거예요. 지금 앞바퀴와 뒷바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두 종류로 준비했습니다. 네이비 컬러거든요? 예, 네이비가 뒷바퀴 쪽이 될 거예요. 손펌프로 왕복 3번 불었고요. 매듭을 굉장히 느슨하게 짓네요. 예,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튤립고기를 할 건데요. 이때 매듭을 느슨하게 지어야지 튤립고기 만들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주입구는 왜 자르죠? 튤립고기를 할 때 매듭을 밀어넣어 잡을 때 그 꼬임을 두껍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이비 링컬은 하나를 더 불고 있어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바퀴로 사용하고요. 하나는 바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풍선으로 사용할 겁니다. 링컬은 하나도 매듭을 자르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불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개는 펌프 왕복 세 번으로 동일하게 불어주시고요. 나머지 한 개는 펌프 왕복 두 번으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매듭을 잘라야 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바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용도인데요. 매듭은 바짝 지어주시고요. 잘라 정리하면 안 됩니다. 사이즈가 작아 보이긴 하네요. 매듭을 짓고 바로 타이트하게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튤립고기 방울을 만드는 풍선이 아니라 연결 방울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묶어주세요. 튤립고기 할 때 바람을 주입구 쪽으로 살짝 밀어주나요? 매듭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한 동작이고요. 그 안쪽으로 손으로 꾹 눌러 넣어서 반대쪽 꼬리 쪽에서 매듭을 잡아 돌려주시면 됩니다. 튤립고기 꼬리를 묶지 않고 바로 연결하네요? 연결할 풍선을 이용해서 바로 묶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나머지 바퀴 하나도 그럼 다이렉트로 연결하나요? 예, 동일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바퀴 하나도 튤립고기를 해야 하겠네요? 예, 동일한 방법으로 튤립고기 방법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주입구 잡기가 힘들어 보여요. 누르기도 하는데요? 매듭을 느슨하게 지었다면 잡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아, 그래요? 나머지 바퀴도 링코론으로 함께 연결하고 있어요. 튤립고기를 잡은 매듭과 링코 꼬리 부분을 바짝 묶을 수 있도록 당겨주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따로 묶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듭이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사진 찍을 때 매번 바퀴를 당겨보는데 정말 밀착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앞바퀴도 남아있는데 방법은 같나요? 예, 앞바퀴는 색깔만 다르게 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6인치 화이트 링컬운도 뒷바퀴 네이비 컬러와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동일한 방법이라 영상은 생략했고요. 아까 누르는 동작이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그 동작은 왜 하는 거예요? 튤립고기를 하고 나서 납작한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눌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퀴가 모두 완성됐어요. 화이트 네이비 컬러. 다음에는 요술풍선을 불어야 하는데 얼마나 불어야 하나요? 예, 사모공 핑크와 레드 두 개를 부는데요. 엄지로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중지로 잡은 자리를 불어줍니다. 핑크를 불고 있어요. 레드도 핑크하고 동일하게 불면 되나요? 예, 두 개 다 비슷하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핑크는 다 불었고요. 레드를 불 거예요. 레드도 똑같이 중지 정도? 절반에서 한 2cm 정도 더 불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정해서 부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들 방울 수와 꼬임을 감안해서 남기는 겁니다. 핑크 레드 다 준비됐고요. 앞바퀴 뒷바퀴, 뒷바퀴 먼저 만들고 있네요. 요술풍선 두 개, 뒷바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레드풍선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있어요. 예,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바퀴 지금 연결 부위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요, 한 두세 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레드는 연결됐고요. 핑크도 작은 방울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면 되나요? 예,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매듭으로 연결 안 하고 방울로 연결하네요. 예, 나중에 차를 다 만들고 나면 아실 건데요. 그 바퀴에 방울이 있음으로써 바퀴 모양이 잡아줍니다. 핑크에서 방울 한 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아니네, 두 개 만들었네. 예, 방울 두 개를 만들었으면 두 번째 방울을 꼬집어꼬기를 해줍니다. 꼬집어꼬기 했어요, 핑크. 레드도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울 두 개 만들면 되나요? 예,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 겁니다. 꼬집어꼬기하고 레드도 다 만들었어요. 예.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핑크에서 주먹만한 방울 정도 만들어서 레드 꼬집어꼬기 방울에 걸어 잠가주시면 됩니다. 뒷바퀴 가운데 연결한 링커론 사이즈랑 비슷한 거죠? 예, 비슷합니다. 핑크를 레드 꼬집어꼬기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레드에서 핑크보다 한 2-3cm 정도 긴 방울로 만들어 핑크 꼬집어꼬기 방울에 걸어 잠가주시면 됩니다. 350 레드에서 방울 만들어서 핑크 꼬집어꼬기에 걸었어요. 네이비가 뒷바퀴였던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뒷바퀴 부분에서 먼저 연결을 했고요. 이제 차 뒷부분을 먼저 만들 겁니다. 레드에서 두 주먹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고요. 핑크에서 동일한 방울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대략적으로 한 16cm 전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드랑 핑크에서 각각 방울을 만들어 잠근 다음에 모양을 좀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레드에서 한 주먹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바퀴에 걸어주고 있고요. 핑크도 대칭으로 걸어주면 되나요? 네, 핑크랑 레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차 밑부분에 해당합니다. 방울 길이는 대략 9cm 정도 되고요. 방울을 꼬은 다음에 처음에 350을 연결했던 바퀴 자리에 잠가주는 겁니다. 핑크 방울 만들어서 바퀴에 잠갔고요. 지금까지 만든 과정을 방울 좀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차 밑면이고요. 이 부분이 차 윗면이에요. 이제 앞바퀴를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레드에서 방울 16cm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앞바퀴 연결 부위에 잠가 주시면 됩니다. 레드는 바퀴에 잠갔고요. 핑크도 대칭으로 하면 되나요? 네, 핑크도 레드와 같은 길이로 바퀴에 잠가 주시면 됩니다. 핑크도 바퀴에 잠그고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방울들은 이제 정리하면 되나요? 예, 핑크랑 레드 각각 남아있는 부분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고요. 나머지는 매듭지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과정이 자동차의 어느 부분인가요? 자동차의 뒷부분과 바닥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렌지를 검지로 절반으로 접은 위치에서 약지로 잡은 만큼 부르겠습니다. 앞서 불었던 핑크 레드보다 좀 길게 분 거죠? 네,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불었습니다. 방울의 길이를 더 많이 사용하나요? 예, 차의 앞부분을 만들 거라서 길이가 좀 더 길게 표현됩니다. 만드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컬러를 다양하게 사용했고요. 만들 때는 같은 컬러를 사용해도 돼요. 풍선이 다 준비됐네요. 그럼 다음 부분으로 진행해 볼까요? 블루 주입구를 이용해서 핑크 꼬집어꼬기에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할 때 주입구를 돌려주는 것보다 주입구를 걸어준 상태에서 풍선을 돌려주는 게 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황색도 주입구를 이용해서 레드에 걸어주고 있거든요. 예, 두 개를 먼저 연결하고 나서 이제 앞부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체 윗부분인 거죠? 예, 지금은 윗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 주황색을 연결했고요.
여기에서 방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울이 어느 정도 꼬아야 할까요? 아까 뒷바퀴랑 앞바퀴를 연결한 방울 길이 있죠. 16cm 정도 되는 그 방울과 유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블루에서 방울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작은 방울은 꼬치벚꽃이를 만들 건데요. 그 방울은 차의 사이드 미러를 표현하는 방울입니다. 주황색도 동일하게 만들면 되나요? 예,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방울을 만들고 도톰한 꼬치벚꽃이 방울을 만들었어요. 예, 양쪽이 우선 대칭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두 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연결하나요? 각각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바퀴 쪽에 잠가줍니다. 블루에서 작은 방울 만들어서 앞바퀴에 잠가줬고요. 오렌지도 작은 방울 만들어서 앞바퀴에 블루와 동일하게 잠가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완성된 모습이었고요. 오렌지에서 방울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블루에서 방울 하나 만들고 함께 잠그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차 아래쪽 선이어서 그 방울은 16cm 정도 방울로 각각 만들어서 잠가주는 겁니다. 블루에서 방울 하나 만들고 있고요. 오렌지 꼬치벚꽃이에 걸어주려고 하는데 블루에 다시 옮기네요. 이 방향은 상관없는 건가요? 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걸어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은 그냥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잠깐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렌지에서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치벚꽃이에 연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블루랑 오렌지 지금 만든 방울 길이는 아래쪽보다 길기 때문에 약 23cm 정도 방울로 만들어서 잠가줬습니다.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시 또 방울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렌지에서 작은 방울 만들고 블루 꼬치벚꽃이 자리에 연결했어요. 예, 지금 이제 가로선이 비어 있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주먹만한 방울 길이로 또 가로선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중간 링코룬 사이즈와 동일한 거죠? 예, 맞습니다. 뒷바퀴에서 만들었던 핑크 가로방울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도 방울을 만들어서 오렌지 꼬치벚꽃이에 연결했고요. 나머지 방울은 정리하고 있어요. 블루를 오렌지 꼬치벚꽃이에 걸어줄 때 이 방울은 오렌지 가로방울보다 약 한 5cm가량 길게 만드는데요. 이때 바람 압을 조금 낮춰서 잠가주시면 좋습니다. 블루 남은 방울도 바람을 빼고 매듭 지어서 정리했어요. 네, 오렌지와 블루 나머지는 다 이제 바람을 빼서 매듭 지어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차체가 다 완성된 건가요? 자동차 기본 형태는 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과정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위에 혹시 창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클리어 350이죠? 예, 클리어 350과 그 위를 둘러줄 260 풍선이 필요합니다. 아, 네. 클리어에 바람을 넣고 있어요. 많이 넣진 않고 한 20cm? 25cm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아까 가로방울보다 약간 긴 느낌으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불 필요는 없습니다. 레드도 불었는데요. 따로 묶지 않고 클리어랑 같이 함께 묶네요. 예, 투플릿으로 묶어서 그냥 걸어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습니다. 매듭은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깔끔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렌지 꼬치벚꽃이에 듀플릿을 걸어주고 있거든요. 예, 연결한 클리어 같은 경우는 블루 쪽 꼬치벚꽃이로 방울을 만들어서 걸어 잠글 겁니다. 350 클리어 방울을 만들어서 블루 꼬치벚꽃이에 걸어주고 있고요. 아! 아까 만들었던 블루 방울이 평평하게 놓여 있네요. 아, 그 설명을 빠졌군요. 그 앞서 만든 자동차 앞부분에 빈 공간에 그 블루 방울을 밀어 넣어 채워줍니다. 260 레드를 클리어를 감싸서 블루 꼬치벚꽃이에 잠가주고 있어요. 예, 유리창을 감싼 듯한 느낌의 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완성되고 마무리 하면 되나요? 예, 나머지는 잘라서 매듭지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완성이 됐어요. 260보다 350이 확실히 볼륨감이 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만들어 볼 때는 차 바퀴 색깔도 동일하게 차체도 같은 색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어 보세요.